안녕하세요. 합법을 법학원에서 여러분들과 관리반 같이 진행하게 돼 서정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아, 벌써 이렇게 맛보기 강의도 네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무역실무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역실무 굉장히 난해하죠? 양도 굉장히 많고, 사실 시험 범위가 한도 끝도 없어요. 무역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실무 양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안 돼요. 저는 이제 제가 1년 전, 2년 전에 관세서 공부를 할 때는 무역실무를 항상 75점 만점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은 기출문제를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공부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절대 맞출 수가 없는 문제구나 하는 게 항상 10점, 20점 이렇게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담을 갖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무역실무는 75점 만점인 과목이구나 하면서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내가 모르는 건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책에 나와 있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우리가 무역실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무역실무가 이론하고 법하고 계속 파트마다 반복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무역 계약이라고 했을 때 이론은 여러 가지 막 무역 조건들이 있죠. 막 품질 결정 방법, 아니면 막 무역의 형태, 막 중개 무역 이러면서 이론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게 이론적인 부분은 달달달달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암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암기하면 무역실무 다못 봐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그러면은 이론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키워드만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예를 들면 막 중개무역 나오잖아요. 중개무역에서 키워드는 뭡니까? 정의 있죠. 대무역법에서 정의하는 중개무역에 대한 정의가 있죠. 뭐 수입해 와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치에 반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 키워드 무역, 중개무역에서 키워드, 중개 차익 같은 게 있죠? 이런 거 한번 입력해 보시고, 책에 표시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 파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고 키워드만 잡고 쓸 정도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들었을 때,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주실 거예요. 중개무역에 대해서 문제를 내주시면, 그냥 그렇게 10점짜리 분량만 간략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10점짜리 분량에서 내가 실제로 써보면 한 6점, 7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트렌드가 이론 문제가 많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때좀 법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론 파트는 이런 식으로 그냥 둥글게 둥글게 넘어간다고 치고, 중요한 건 이제 무역법규인데, 무역법규를 공부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무역에서 나오는 법이 너무 많은데, 일단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겠죠. 무역 실무법을 공부하실 때는 관세법과 똑같이 키워드 체크하시고 문장 정리하시고 목차 따서 그렇게 관세법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는 무역실무에서 중요한 법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 이거는 뭐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무역 계약에 있어서 인코텀즈, CISG 당연히 가져가시는 거고, 뭐 결제 쪽으로 넘어오면 추심에서 뭐 URC 있을 거고, 신용장에서 UCP, 그두 개는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거고, 운송에서는 헤이그 비스비 있고, 몬트리올 협약 많이 나오죠?
자주 출제됩니다. 몬트리올 협약 그 두 개 가져가시는 거고 보험에 가서는 MIA랑 ICC 요렇게 이제 우리가 8월에 관세법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짜투리 협약 굉장히 많습니다. 뭐 EUCP 있고요, SGA 있고요, 뭐 ISBP 있을 것이고 헤이그 있고 함부르크 있고 뭐 무역 상법, 중재법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커버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한 것부터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분량이 많고 하면서 무역실무를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뒷순위로 항상 미루는 경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무역실무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 시험은 75점 만점의 시험이다.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깨면서 가겠다 하는 마인드로 8월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무역실무 공부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9월 4일부터 관리반을 시작할 건데 무역실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막 자료나 그런 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자료보다 사실 중요한 게 무역실무를 그 방대한 파트를 어느 시점에 어느 것을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개인마다 공부 계획을 짜서 무역실무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는 이제 8월 26일 설명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